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여러분, 풍경 수채화 잘 그리시려면 공기원금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공기원금법이 뭔지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원금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공기원금법, 그리고 선원금법이 있습니다. 선원금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기가 커지고, 멀리 있는 물체는 같은 물체이지만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길이도 길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같은 물체라도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게 보이는 것. 이것이 선원금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공기원금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원금법은 세 가지로 또 나뉠 수 있는데요. 자, 세계의 온도에 따라서 가까이 있어 보이냐, 멀리 있어 보이냐, 이 차이가 나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또 색의 채도에 따라서도 거리감이 나타나 보이는 방법, 그리고 또 윤곽의 선명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공기원금법과 선원금법의 차이가 뭘까요? 선원금법은 길이나 크기로만 따지지만 공기원금법은 일단 색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화장실은 파란색으로 돼 있고 여자 화장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색깔을 모양보다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장소의 표시들은 색깔로 구분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지하철 노선표를 봐도 색깔로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역을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금법보다 공기원금법이 더욱더 직관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세계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온도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따뜻한 느낌의 색, 그리고 차가운 느낌의 색이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은 대표적으로 붉거나 노란 기운이 있는 그런 색들이고요. 차가운 색은 대부분 푸른색이죠. 그래서 따뜻한 색은 가까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요. 차가운 색은 멀리 있어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지는 이 이미지를 함께 볼까요? 가까이 있는 산보다 멀리 있는 산이 조금 더 푸른 기운이 많이 돌죠. 이렇게 해서 색의 온도에 따라서 원근감이 달라지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색의 채도입니다. 원래 산이 진한 초록색이라고 한다면 멀리 있는 산일수록 이 채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역시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있는 산은 채도가 높지만 멀리 있는 산은 조금 더 흐릿하게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차가운 푸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윤곽의 선명도입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는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하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약간 더 뿌옇게 보이는 느낌이 바로 윤곽의 선명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한 윤곽은 아무래도 테두리가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윤곽이 흐릿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멀리 있나? 눈에 잘 띄지 않네? 눈에 잘안 보이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기원금법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차가운 색을 사용해서 멀리 있는 느낌이 들게 하고 그리고 채도를 떨어뜨려서 표현을 하고 세 번째로는 윤곽을 흐릿하게 해서 멀리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전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이는 아트스퀘어 중목을 사용해서 시범을 보여드릴 거고요. 붓은 헤랜드 꽃붓, 제가 판매하고 있는 헤랜드 꽃붓을 사용해서 시범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색깔은 미션 골드의 반다이크 그린 색을 사용할 거고, 울트라마린 색깔은 윈저 앤 뉴튼의 프렌치 울트라마린 이 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조절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런 스펀지나 휴지 등을 같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실전에서는 공기 원금법을 어떻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란색 물감에 물을 아주 많이 타줄 겁니다.
붓이 국자다 라고 생각하고 물을 이렇게 퍼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릴 종이 이 위에 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펴 바르고도 남겠다 싶을 만큼의 물감을 이렇게 만듭니다. 중간에 확실히 물감이 모자르지 않을 거다 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많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아, 붓을 사용하실 때는 물감이 붓에 많이 스며드는 천연물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칠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칠 하시는데 하늘은 대부분 밑으로 내려올수록 색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물을 한번 타서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느껴질 수 있게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별로 그라데이션이 느껴지는 것 같지가 않아 하실 때는 윗부분은 약간 닦아낸 붓으로 물감을 걷어내시고요. 반대로 윗부분은 물감을 한 번 더 묻혀서 진하게 칠해줍니다. 이때는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셔야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붓 한번 닦아내 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 수 있도록. 자, 이 상태까지 하시면 1단계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덧칠을 하면 무조건 번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말리고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저는 빨리 말려야 되기 때문에 히투를 사용해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완전히 건조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썼던 파란색 있죠? 파란색을 조금 걷어냅니다. 이렇게 붓으로 걷어낸 상태로 물에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걷어냅니다. 그러면 농도가 점점 더 빠지고 있죠? 한 번 더. 자, 이렇게 세 번 정도 걷어낸 다음에 내가 쓰려는 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색을 아주 조금만 섞어줍니다. 근데 섞으려는 파란색이 굉장히 흐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 자체도 약간 흐린 파란색에 초록색이 섞인 것 같은 이런 색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살짝 스펀지에 흡수를 시켜주신 다음에 적절히 조절을 해서 가장 멀리 있는 산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4개의 산을 그릴 건데요. 밑에 있는 산일수록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층, 2층, 3층, 4층 산을 그릴 건데 지금 4층 산부터 1층 산까지 전부 다 이 색으로 색칠을 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1층 산도 자연스럽게 보여요. 자, 색을 잘 섞어서 붓을 눕혀야지 넓게 넓게 칠해지겠죠? 그리고 붓을 짧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연스러운 산의 굴곡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로 밑에까지 쭉쭉쭉 칠해주세요. 자, 파란색은 차가운 계열이기 때문에 차가운 느낌이 들면서도 흐리기 때문에 멀리 있어 보이면서도 그리고 하늘의 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흐리게 보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멀리 있는 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빨리 보여드려 하니까 또 드라이기로 말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초록색을 조금 더 섞어줍니다. 이 정도. 너무 많진 않게 이 정도로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도 아주 조금, 초록색보다 아주 조금 섞어야 돼요. 자, 요 정도 느낌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점점 오는 산을 그려야 되니까 초록의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층부터 3층 산까지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색칠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산의 자연스러운 굴곡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엔 역시나 붓을 눕혀서 1번, 2번, 3번까지 진행해줍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산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역시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드라이기로 말려줄게요. 자, 저는 드라이기 대신 히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일단 제가 작은 드라이기가 없고 히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히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열이 강합니다. 히툴이잖아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사용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나도 히툴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그냥 히툴 치시면 나옵니다. 자, 이제 산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사진과 비교를 해볼까요? 비슷하죠? 멀리 있는 건 더 차갑게 보이고 가깝게 있는 거는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이 느낌.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산을 해볼게요. 물기가 조금 말랐기 때문에 물을 살짝 붓끝으로 찍어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아주 조금 옮겨오시고요. 자, 이 정도. 완전 진하지는 않은 이런 초록색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가까이 있는 산을 그려볼게요. 역시나 붓을 눕히신 다음에 붓끝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러운 산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으면 밑에도 다 채워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또 말려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산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만 많이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파란색은 섞지 않고 있죠? 가장 앞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은 섞지 않습니다. 왜냐? 차가운 느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산의 높이가 위에 있는 산과 평행이 되지 않도록 조금씩 변화를 줘서 그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밑에 부분. 이렇게 하시면 공기 원근법을 이용한 풍경화 그리는 방법 완성입니다. 차근차근 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썼던 색 뭐죠? 그냥 하늘색, 파란색을 물을 많이 해서 이런 색감으로 진행을 했죠? 위에 살짝 진하게 해서 그라데이션 줘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초록색만 살짝 더 섞어서 멀리 있는 산 이런 색으로 칠해봤었죠? 그 다음에는 또 초록색만 조금 더 섞어서 점점 더 진해질 수 있도록 그 다음도 역시나 초록색만 조금 더 섞어서 진하게 마지막은 초록색만 완전 진하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습할 겸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컬러 차트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근법의 뜻은 멀 원, 가까울 근,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원근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기 원근법, 두 번째는 선 원근법. 선 원근법은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고 길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작고 짧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배운 공기 원근법은 색의 온도와 채도 그리고 윤곽의 선명도에 따라서 공기 원근법을 나타낼 수 있는데 선 원근법보다 직관적이다. 색의 온도는 멀리 있는 물체는 차가 보이는 것 그리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따뜻해 보이는 것을 뜻하고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채도는 떨어져서 흐릿하게 눈에 잘 안 띄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윤곽이 흐릿할수록 멀리 있는 물체처럼 보인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수채화로 마스터하는 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